저희 나의 올해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어렵다. 나의 올해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아, 일단 아이브, 건강, 행복. 왜냐면요, 일단 아이브로서 진짜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일 초를 부를 때 생각하는데, 이번 한 해를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보낸 것 같아서. 그리고 행복은요, 이번 한 해 되돌아보면 막 뭐 크게 후회되는 일도 없고, 뭘 더 할 걸 뭘 아쉬운 마음도 없고, 되게 행복하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올해 세 가지. 일단 변화, 그리고 사랑, 발전, 이렇게 세 개 할게요. 일단 제일 큰 변화가, 저는 머리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가지고 되게 할 때마다 새롭고 이래서 뭔가 변화된 게 많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사랑은 이번에 저희가 투어도 하고 세계 여러 나라도 많이 다녀보고 뭔가 활동들 하면서 우리 다이브한테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랑받은 한 해라고 해서 사랑을 골랐고, 성장은 또 콘서트 준비할 때 뭔가 되게 느낀 것도 많고 한 걸음 더 성장했다고 스스로 느껴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세 가지요. 동그라미, 용기, 감사입니다. 동그라미는 올해도 동그랬으니까 오늘도 실통 없이 동그래서 동그라미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많이 얻어서, 아이브랑 그리고 다이브에게 얻어서 용기. 그리고 감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를 골랐습니다. 일단 뿌듯,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은 다행,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듯은 일단 매년 12월 뭐 끝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올해를 잘 마무리한 제가 너무너무 대견하고 뿌듯한 감정이 항상 드는 것 같고, 또 사랑은 또 너무나도 많은 우리 팬분들과 다이브들과 또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저도 사랑을 많이 나눠준 것 같아서 사랑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행은 큰 사고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올해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다이브도 나도. 올해? 금발, 오뚜기, 고양이. 금발은 올해 다시 금발로 돌아와서 많은 팬분들을 놀라게 해드렸고요. 오뚜기는 무너질 뻔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희는 고양이 컨셉으로 컴백을 한 만큼 고양이의 모습을 최대치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 저는 첫 번째로는 추억, 그리고 기특, 사랑, 행복, 사랑. 왜 추억을 골랐냐면, 이번 연도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엄청 좋은 추억이 엄청 많았는데, 그 추억들이 저한테 진짜 잊지 못할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추억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콘서트도 하고 또 컴백도 하고 또 세 개 타이틀은 처음이었는데, 또 그거를 열심히 해낸 저한테 기특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골랐고요. 마지막은 사랑인데요, 제가 요즘 더 느끼는 건데 다이브가 많이 사랑해줘서 제가 또 이렇게 다이브한테 사랑도 줄 수 있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랑을 골랐습니다. 일단 후자는 확실하게 지킨 것 같고요. 전자는요, 제가 요리를 해먹긴 했습니다. 안 해먹진 않았어요. 해먹었는데 뭐 자주라고 하진 않았죠.
그냥 해먹기. 그렇다면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한 딱 두 번 해본 것 같아요. 저 그거였어요. 그거 다이브 많이 만나기랑 뭐랄까요? 콘서트? 콘서트? 콘서트! 일단 콘서트는 지켰네요. 와, 뭔가 제가 늘 말하지만 저의 꿈은 늘 저희만의 콘서트를 하는 거였고 그 꿈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그냥 아직도 꿈 같은데 이제 또 월드투어를 하니까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이브 많이 만나기는 실제로 그래도 많이 찾아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다이브는 이제 봐도 봐도 더 보고 싶겠지만 내년에는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되게 이번에 자주 뵌 것 같아서 저는 미룬 것 같아요. 저의 목표를 이뤘네요. 하나도 안 나요. 딱 지켰네요. 콘서트를 하면서 나의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전혀. 뭐라 그랬죠? 100% 이뤘네요. 우리 아이브가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도 했고 또 내년에는 월드투어도 앞두고 있고 또 저도 성장했기 때문에 다이브와 함께 완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소한 목표? 아니요. 오. 성장하기 지켜 둘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적으로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였지? 귀걸이 끼기 그거였나? 뭐죠? 네, 일단 제가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또 단독 콘서트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다 이뤘네요. 너무 행복하다. 내년에 나는 아이브의 에너지? 에너지 있게 내년도 화이팅 하고 싶네요. 제가 행복, 행운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아이브의 행운이 되겠습니다. 제 행운이 이제 아이브한테 가서 아이브가 정말 행운이 따르길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운. 어렵네. 내년에 나는 유진언니 뭐 했어요? 에너지. 내년에 나는 아이브의 비타민이 되고 싶다. 올해는 멤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멤버들에게 비타민 영양제 같이 뭔가 이렇게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내년에 나는 제가 또 써니데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나는 아이브의 써니이고 싶다. 왜냐면 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고 또 추울 때는 해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또 구름이 껴도 해가 나오면 구름이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아이브의 써니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데이. 내년에 나는 이런 거 잘해야 되나? 내년에 나 아이브의 골든탑이 되겠다. 무너지지 않는 골든탑. 그냥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요. 내년에 저는 아이브의 작은 별이 되겠습니다. 우주에 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제가 예쁜 작은 별이 되어서 우주가 아이브라면 이제 아이브를 예쁘게 꾸며주는 거죠. 작지만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